엄마는 어떻게, 엄마, 아빠하고 어떻게 산디야? 아빠하고요? 응. 신랑하고 어떻게 산디야? 애들. 풍이 끼어있는데? 애들 때문에 살았지, 뭐. 하긴 살고 싶어도 사나, 뭐. 그치? 그렇죠. 애들을 지금, 애들은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 되니까. 응. 응. 때문에 뭐, 사네, 안 사네, 뭐 하고 싶어도 뭐 애들 때문에, 요게 딸내미 아들 때문에 살았겠네? 그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많이 참고 좀 애들 때문에 살았어. 아주, 그냥, 아이고, 속이 썩으라 뭉들어졌겠다, 엄마가. 어? 그렇죠. 이 딸내미 때문에 사네. 예. 지금은 또 딸내미 때문에 살아. 근데 딸내미가 잘해야 되겠다, 엄마였지. 한 게 없네, 뭐지? 어? 왜 있다고? 아직, 왜지? 잘 모르겠어요. 딸내미는 좀 철 좀 들어야 되겠어.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네. 얼굴이 많이 닮았네.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어. 그지? 왜? 응? 엄마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딸내미가 이렇게 큰 거야. 뒷받침 해주는 거고. 어? 네,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업고 댕겨야 돼, 본인. 그러니까 얘들 어렸을 때는 많이 생각했어요. 이거, 이걸 살아야 되나, 아니면 죽어야 되나, 이렇게. 짠하다, 엄마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눈물 날라고 그래, 짠해. 응? 엄마가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다, 진짜. 응? 에휴, 엄마를 보니까 짠해. 그러니까 엄마 업고 댕기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응? 그리고 엄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고. 엄마 죽을 고비도 넘겼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죽을 거,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진짜, 어떨 때는, 응? 머릿속에서 열댓 번씩 했어. 약을 먹고 죽어야 되나. 저기 강가에 보고 강가에 쳐다보고 내가 저 강가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되나. 어? 그것도 하고. 어? 그 뭐 니들 보면 니들 불쌍해서 어? 니들 안고 어렸을 때 울고 어? 그랬다 엄마가. 그래서 많이 울었다. 아유, 엄마 보면 짠하다 진짜. 그 모진 세월을 니들 안고 울었다 진짜. 어? 엄마를 보니까 너무 눈물 난다 진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눈물 날 정도면 진짜 너 엄마한테 잘해야 돼. 응? 아버지한테 그 세월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엄마한테도 진짜 너무 저기했어. 응? 젊었을 때 아버지가 엄마한테도 너무 구박도 했고 너무 저기했어. 에이구 아버지 밉다야. 네. 응, 네 아버지 미워. 한때는 잘 개뿔 잘난 것도 없으면서 또 바람도 피고 아유 술 때문에 술 좋아했어. 술 먹으면 조금씩 양을 줄여야 하는데 그게 뿌리를 뽑는 성격이라 그냥 모진 세월을 살았지. 그러니까 엄마가 응? 그러니까 엄마같이 잘해. 네가 잘나서 저간 게 아니야. 다 엄마 덕인 줄 알아. 알았지? 엄마는 그 세월을 니들 안고 참고 응? 한 발짝 발을 한 바짝 바깥으로 내놓고 어? 살았어. 근데 그것도 마저 니들 때문에 안고 이렇게 안으면서도 근데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새끼 내가 죽으면 이 새끼도 어떻게 하나 니들 새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살았어. 맞아요. 그런 생각 했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너 못 부리지 말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엄마 갖다 줘. 너 돈 못 모아. 알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더 다 하지 마. 딱딱같이 돈 벌어서 엄마 갖다 줘. 엄마가 갖다 줘야지 돈 모아. 지금도 너 힘들잖아, 엄마. 돈 벌어서 딱딱같이 엄마 보고 돈 모아달라고 저렇게 해야지. 집 살릴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네가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기술자 돼서 어? 반듯한 기술자 하나 돼야 되잖아. 어차피 너 그 길 가야 되잖아. 너 다른 거 못해. 응? 어차피 너 미용사 됐, 그 길을 갔으니까 미용사 돼야지. 손목이 많이 아프다고 지금 병원을 다니거든요. 어. 손목이 아파도 어차피 그 미용실 기술이 원래 손목이 많이 아파. 그거 작업품이야. 그런다. 손 작업품이라란다. 많이 써서. 어? 그러니까 낫지를 않아가지고 계속 손을 쓰니까. 좀, 잠깐 좀 이게 팔목을 좀 쉬어야 되지. 팔목이 저 안대 같은 거 있잖아. 병원 되면서 안대 차야 돼. 그리고 남자 돈이 시집 일찍 가면 안 돼. 남자 좋아하지 마.
너 남자친구 너무 만나지 마. 넌 돈이 목적이야. 너는 네 남자가 먼저가 아니야. 맞아요. 너는 명예, 돈이 목적이야. 네. 네가 돈 벌어야 네 엄마 아버지 호강을 해. 네가 특히 엄마. 아버지는 둘째치고, 어? 엄마. 엄마를 호강을 시키고 엄마를 네가 반드시 엄마 우상이 너야. 어? 네 동생하고 너야.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너 시집 잘 가고 너 잘 돼 풀리고 너 미용실에서 잘 풀리고 너 하나 잘 되는 거 그것뿐이야. 엄마는 우상이 너 그거야. 그건 줄만 알아 너. 그리고 너 시집 늦게 가. 알았어? 30살 넘어서 가. 넌 35세 가. 너는 35살 다섯 돼도 너는 줄 서 있어 남자들이. 아 그래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봐. 그럼 30살 넘어서 가는 게 아니고 35 넘어서 가야 돼요? 내가 그랬지. 너는 목표가 돈이고 명예라고. 맞아요. 그리고 절대 남자들 절대 저기 하지 말아라. 절대 쉽게 새기지 말란 소리야. 쉽게 새겨봐야 또 걔 아차하면 너 발목 잡혀. 아차하면 발목 잡히면 뭐 애 생기면 발목 잡혀. 너. 내 인생 조지는 거야. 넌 딱 그렇게 돼 있어. 밑살에 너는 딱 스물여덟에 딱 발목 잡혀. 남자 때문에. 그럼 너 진짜 조지는 거야. 내 인생 주저앉아 그냥. 27, 28에. 그때 조심해야 돼. 지금도 남자친구 있을 텐데. 지금 없어요. 없어? 좀 있으면 생겨. 그러니까 네가 조절 잘해야 돼. 누구랑 사귀는지? 남자친구. 아니 그 어떻게 만나는지. 우연찮게 만나잖아. 그래요? 근데 지금 만날 수 있는 기미가 없는데. 만나. 내년에. 내년이요? 저를 찬바람 불면 우연찮게 친구 때문에 만나. 겨울에? 겨울에 만나고 어쨌건 올해 만나 추석 지나고 나서. 너 남자 조심하라는 소리야. 알았어? 네. 응? 너 꿀렁꿀렁 댕기지 말고. 그냥 일만 해. 기술만. 네가 완벽하게 원장을 되든 네가 실장이 되든 완벽하게 네가 기술 다 배운 다음에 놀아도 안 늦었어. 네게 양복해 배운 다음에 놀아. 응? 근데 얘는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나봐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안 사귀고 싶어. 남자친구 만나면 너는 얘는 저게 끝이에요. 어 그래요? 예. 네. 정신없이 빠져요. 얘가 뭐 한 가지 몰두를 두 가지를 못해요. 예. 하나면 몰두를 하면 하나만 빠지지 두 가지 하면 그거를 못해요. 너는. 어 맞아요. 엄마 몸 조심하세요. 어, 올해요? 네. 올 내년 몸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번에 일이 생긴 거예요? 몸이 자꾸 지치고 엄마가 다칠 일이 있고 찬바람 불면 엄마 추석 세고 몸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도 지금도 아프거든. 자꾸 이유 없이 아파 엄마가.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 좀 몸 좀 잘 챙기셔야 돼. 응? 무거운 거 듣지 마세요. 어, 무거운 거요? 예, 엄마가 자꾸 허리를 조심해라 자꾸 나오거든. 허리, 다리.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드시지 마세요. 지금도 갔다 해도 지금 어깨 쪽으로 안 좋아. 아직은 그렇게 괜찮은데요? 어깨 쪽으로 안 좋아지려고 그래 자꾸. 그건 다치진 않고 그냥 몸이 안 좋다는 건가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요? 허리 쪽으로는. 예, 무거운 거 드지 말라는 거는 허리 쪽으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다친다는 소리예요. 아휴, 여기 가슴이 여기 한쪽이 애려. 엄마 때문에 지금 애려. 그러니까 엄마 지금 참 잘해요. 그리고 아기가 너무 답답하다. 어쨌든 엄마가. 요즘에 또 신경 쓸 일 많아서 새벽에 깨면 막 여기 속도 안 좋고. 예. 여기가 천불 날라 그래 엄마. 아, 옛날에는 애 아빠 때문에 그렇고 가지고 합병 막. 합병이 엄마. 예. 근데 우리 아들은요 올해 고3인데 네. 예, 고 이때까지는요 이제 공주 교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제 3학년 되고 나서는 공주교대는 이제 안 가고 그 써놓은 대학 있잖아요. 거기 가서 교육학과를 이제 공주교대 이제를 준비해가지고
이게 교육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교육학과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교육학과 가면서 가서 이제 아들놈이는 미안하지만 엄마. 예. 아들놈이는 엄마 말 듣는 척 하면서 한글을 듣고 한글을 하는데. 좀 언니가 잡아야 돼. 제가요? 이 아들내미 많이 빌어줘야 돼, 그러고. 올해 안 좋아. 그리고 이 아들내미가 삼재야. 예, 그럼 알아요. 악삼재. 올 내년, 내후년까지 친구들하고 막 접촉을 많이 해.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문자 같은 걸 좀 하더라고, 이게. 이 친구들하고 노느냐고 구설이 있어. 구설 있고 간제가 있어. 아들 조심시켜야 돼. 그래요? 엄마 지 거짓말 하는 것도 있어. 친구들하고 논의하고 바빠. 이게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하고 막 그러더라.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 아들내미 좀 단속 좀 하셔야 돼. 그래요? 예. 근데 아들내미 올해 시험 운 그렇게 없는데. 시험 운 그렇게 없어요? 예. 엄마 많이 빌어 주셔야 돼. 큰일이네. 좀 엄마랑 누나랑 단속 좀 하셔야 돼. 많이 저거 하시려면 이 아들내미 이 애가 머리는 상당히 좋거든. 네. 좋은데 공부에는 신경 별로 관심 없네. 지금은요? 응. 예. 친구하지만 정신 빨려있어. 그리고 이 애가 여자친구는 절대 그리고 여자친구는 절대 금지시키셔야 돼. 왜? 왜? 여자친구하고 접촉을 했다가는 애 만들기 바빠. 애기요? 그러니까 그거 친구 조심시켜야 돼.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여자애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애치 빠지면 정신없이 빠진다고. 예. 친구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이 여자친구애치 빠지면 이 얘기가 정신없이 빠지고 애 낳았고 적 엄마애치 갖다 놓으면 사고쳐. 엄마. 그거 조심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라고. 누나랑 엄마랑 관리를 잘하라고. 뭔 소린지 알지? 여자친구 만나서 아싸리 얘기를 해. 누나가. 너 여자친구 만나면 휘임 꼭 하라고. 아싸리. 요새는 그걸 가르쳐야 돼, 교육을. 맞아, 그렇게. 남자들은 이 호기심이 많아, 지금. 19살 때, 요때 사고를 많이 쳐. 그니까 제 동생이 사춘기 막 이런 것도 솔직히 안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약간 여자친구도 솔직히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고 약간 성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아니? 들었어. 근데 약간 숨기는 듯한. 숨기는 거고 지금부터 있어요. 이 얘기 지금 숨기는 거예요. 그쵸? 숨기는 거고 지금 이 얘기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여자애치 빠져 있는데 그의 성에 지금 하참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 친구 지금 100%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지금 결국 여자애치 빠져 있으면 100% 그거 가르쳐요. 여자 집 저가면 분명히 피임을 하라고. 애 만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봤을 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귀게 된다 뭐 약간 이런 거는? 빠지면 피임 철저히 시키라니까? 시켜야 된다니까. 지금 위험하다니까? 이 얘기가 지금 뭐에 빠져 있다니까 지금. 그렇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좀 조심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라고. 그리고 이 아빠 몸 안 좋아. 이 아들내미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올해 시험 운이 그렇게 없어요. 공부에 지금 없어요. 공부 머리는 좋은데 이 얘기가 안 해요. 그치, 할 의지가 없어요. 올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 이 얘기는 많이 빌어주셔야 돼. 삼재기 때문에 결국 구설에 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사고 안 치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셔? 결국 엄마가 자꾸 다독거리고 자꾸 관심을 주고 너 여자친구 이제 자꾸 물어보고 근데 얘기를 안 할 거야. 근데 너 누나가 아마 파야 될 거야. 응? 그걸 단속을 하셔야 될 거야. 괜히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애부터 덜컥 낳았고 엄마 집 가족은 만들잖아. 그렇죠. 그거 단속하셔. 그거 안 만들려면. 이 얘기는 지금 올 내년이 지 고비거든. 올 내년 내후년. 3년이 고비거든. 3년이냐 4년이냐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사고치는 게 나오거든. 그거 조심하셔. 애기 때문에요? 내 일생에
오점을 하나 남겨야 돼. 올해 올 삼재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9월 6일생이잖아요. 그죠? 예. 올 삼재. 삼재가 3, 4년이거든요. 삼재. 그러니까 올, 내년, 내후년, 내후년. 4년까지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 이 얘기가 마음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여자 때문에. 그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응? 그리고 필이, 1년 한 번씩 엄마 삼재풀이를 필이 이 얘기 위해서 좀 해주셔야 돼. 예, 이게 제가 절에 다녀서 항상 해요. 그거는 엄마가 잘하시는 거고, 아빠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안 좋아요. 이, 여기 좀 폐 쪽을, 간 쪽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럼 아니, 그럼 저희 아들은요, 거기 적은 대학도로 붙기가 어렵나요? 아니면 공주교대로도 붙기가 어렵나요? 혹시 공주교대들요? 공주요? 예, 공주교대. 공주교대? 예, 공주교대요. 근데 올해는 안 간다고 하더라. 그쪽으로 또. 자신이 없어. 그래요? 내년에는 모를까? 올해는 자신이 없어, 아들내미가. 어, 공주교대요? 자기 자신이요? 예. 안 했으니까, 공부를. 예. 띵가띵가 놀기 바빴으니까. 아, 근데 저기 여태까지 내신 성적은 선생님이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공주교대도.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한번 내려보라시오. 근데 지금 아들내미가 지금 뭔가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의지가 없죠, 그냥. 어, 의지가 없어. 아이고. 근데 자꾸 엄마하고 누나가 자꾸 이렇게 붙인 계셔야 돼. 그럼 그 써놓은 대학 쪽에다 어디 붙는 대학 혹시 있으려나요? 아, 하나, 한 군데는 있어요. 어디 대학이요? 동구대, 동부대, 중화대, 한약대, 세종대. 세종대, 동구대. 동국대요? 동국대가 어디예요? 동국대가 저기 절 스님이 간다 포항에 있다고 그런다 여기요. 포항이에요? 예. 세종대는 세종시 쪽이고요. 예. 중화대. 중화대는 또 어디예요? 중앙대인가 봐요. 중앙대. 중앙대. 예, 중앙대. 동국대는 아무튼 잘 주소는 잘 모르고 아무튼 동국대하고 중앙대 그래. 누구 셋 중에 하나겠네. 동국대하고 그러면 중앙대하고 세종대요? 예. 동국대, 중앙대, 세종대. 네, 의지가 없어, 근데. 그러면 동생은 이번 연도에는 대학교는 안 쓰나요? 안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 놀기 바빠. 근데 이제 그거를 엄마 아빠가 이제 그거를 누나하고 엄마하고 이제 지금에도 단속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얘기에 가. 어? 시험을 지금 내년 3월인가요? 아니요. 2월인가요? 학교 저기 수능을 안 보고요. 학교 성적 내신으로 가는 대학을 이렇게 저기 가거든요. 수능을 안 보고 내신 쪽으로. 내신은 성적이 그래도 상위권에 나와가지고 공주교대도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요. 그 써준 대학 있잖아요. 성적에 맞게 가능한 대학을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선생님이. 이걸요? 예. 그러면. 예. 구실리셔. 잘. 잘 구실려면 예. 가니까. 예. 제가 구실면 저 가니까 잘 구실려셔 그러면. 예, 그 대학을 성적은 다 갈 수 있다고 써줬대 선생님이요. 써줬대요? 그럼 예. 다행이네. 예, 써줬대. 근데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의지가 이 얘기가 좀 뭐를 좀 꼼꼼히 속이 있거든. 네, 돈 벌라고. 엄마는 왜 몰라 근데? 그러게 내가 물어보면요, 다 저기 대학교 이런 것에 물어보는 거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대학교에서 물어본다고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는요 그렇게. 근데 동생이 약간 애초에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긴 해요. 말이 안 통한다고 엄마하고는 그래. 그러니까 누나가 잘 구실러봐. 내가 봤을 땐 그래도 누나하고 잘 구실리는 게 대화 통할 거야 아마. 그래도 그만아 그래도 누나가 말 들어. 누나 말은. 그러니까 누나가 잘 구실러봐. 자기 주장이 좀 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고집도 세고요. 이렇게. 자기 고집이 세요. 예, 9월생이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맞아. 아, 근데 말을 잘 안 해. 뭐 물어봐둬요. 그냥. 지금 이 얘기가 인자 사춘기예요. 맞아. 인자 사춘기고 이제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인자 놀라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엄마하고도 대화가 안 통해. 안 하려고 그래.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누나가 잘 구실러서 하든지 엇박지로 하든지 누나가 혀 잡으셔야 될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땐 그래. 누나가 좀 하셔. 근데 누나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강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리고 빰쳐야 돼. 강제로 너무 그래도 안 돼.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그리고 얘는 뭘 1년에 한두 번씩 집에 오는데 집에다가 관심 좀 두셔. 예. 응? 언니야.
집에다가 지금 관심 좀 두셔. 아빠는 몸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어, 그래요? 우리만 그런 건가요? 아니, 여기가 좀 안 좋아요. 폐 쪽이요? 네. 간 쪽하고 이쪽이 좀 안 좋습니다. 담배를 이렇게 펴서 그런가? 아이고, 아버지는 그냥 내버 두셔. 그냥 그러니 하셔야 돼. 당신이 고집이 세. 좀 외고집이 있는 것 같더라고, 좀 하게. 외고집이 아니라 정씨 집안은 워낙 고집이 세. 그리고 원래 문씨 집안이나 정씨 집안은 많은 조상님의 집 빌던 집안이기 때문에 엄마는 이렇게 많이 조상님들 집 많이 빌고 사셔야 돼. 응? 빌고 사셔야지만 어쩔 수가 없어. 예. 여기 언니나 잘 되기를 바래야지 뭐. 알지? 근데 제가 우리 아들도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이네. 지금 다닌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좀 이동수가 있을 것 같아. 또요? 어디로요? 지금 어디야? 천안 아니야? 평택에 있어. 평택에 있어? 네. 평택에서 이동수가 또 있을 것 같아. 언제쯤이요? 추석 세고. 별로 안 남은 올해 말하는 거죠. 올해 이동수가 있어. 혹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이요? 다른 지역인가 내내 평택 쪽으로 좀 손절 좀 죽여. 응? 언니가 손절이 좀 까탈스러워. 알지 그거는? 네. 손절 좀 까탈스러우니까 좀 손절 좀 죽여.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올해 7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근데 얼굴이 낯설지가 않다. 저번에 한번 왔었어요. 그지? 네. 낯설지가 않아. 그때 옮긴 날에도 옮겼어? 네. 근데 또 옮기려고? 그래서 뭔가 아니 근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너무 뒷말이 많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막 나는 너랑 이래서 좋아 진짜 너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러는데 뒤에서는 뒷담화까지? 너무 못한다 약간 이렇게 이게 들려오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고 그 같이 일하는 실장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지금 개개할 텐데. 네? 거기서 지금 버텨야 된다고. 버텨야 된다고. 아, 얼마나 자꾸 옮겨봐야 언니 집 좋은 게 없어. 그렇죠. 그걸 이겨야 돼. 그걸 이기고 거기서 그 기술을 그래? 니들 그래? 그래. 너 한번 니들 한번 나도 얼마만큼 내가 잘하는 한번 두고 봐. 그걸 이겨야 돼. 그래서 저도 살짝 그 생각에 모기로 버텨야 돼. 그냥 약간 배울 것만 쏙 빼서 배우고 나올까? 그냥 더 기분 나쁘게. 내가 배울 것만 본인이 다 빼서 배워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을 다 배우잖아. 그래도 옮기면 옮길까? 그걸 지금 본인이 마음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지금 미동수가 있을라 말랑 하거든. 근데 그걸 눌러놓고 그냥 다 배워야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지금. 그걸 억제를 못하고 또 이동을 또 하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을 다 배워야 돼. 내가 봤을 땐 배워야지만 본인이 다른 데가 또 대우를 받아. 근데 승질 좀 죽여 그러고. 본인이 승질이 지랄 같아. 알지? 맞아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랑은 어떨까요? 약간 성격이 저랑 진짜 뭔가 똑같다고 해야 되나? 강적을 만난 거지. 본인도 승질 지랄 같은데 선생님도 승질 지랄 같거든. 그것도 까탈스럽거든. 맞아. 근데 그거를 서로 간에 그거 승질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또 막 저가지는 못해 또. 함부로 저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눈치만 서슬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어 사실은. 그지? 맞아. 그거를 서로가 막 못하는 걸 아니까, 그래도 본인이 안 입고 들어와도 기술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술만 빼. 응? 기술을 빼야지. 그래도 이게, 그래도 언니보다 이게 높잖아. 높으니까 그래도 기술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본인이 한 뼘 꺾어야지 될 거 아니야. 기술을 배울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매장이 알면 알수록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경력도 속이고. 다 그냥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니까 이제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래 이 사회 생활이 다 그래. 그래도 이 정도까지 본인이 너무 고지식한 거야. 쉽게 얘기면 본인이 너무 고지식한 거고 그냥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배울 거, 아 얘치 이 원장이치 실장이치 아 배울 점 있어? 그러면 이것만 배웠고 나와. 다 무식가. 쉽게 얘기면 나 같으면 나 부식 그냥 아 그래? 저 사람이 제가 뭐를 잘해? 그럼 그것만 딱 배울 것 같아. 딱 배우고 네 걸로 만들어. 네 걸로 만들고 아 저것도 내 거 만들고 이것도 내 거 만들고 딱 만들어서 써먹어야지.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건 맞아요. 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일일이 그런 거 다 따지면 너 가서 뭐 배울래? 안 그래? 그렇긴 해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뭐 차기니 뭐니 뭐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러면 족보 따지고 그러면 뭐 배울 게 있어. 세상은 다 그래. 그 세계에서는. 이 다음에 네가 기술 다 배우고 뭐 어쩌저쩌고 하면 너 긍정 안 속일 것 같아? 너도 속여. 마찬가지야. 어? 네 샵이나 차려야지 네가 떳떳한 거지. 다른 데 갔을 때는 너도 마찬가지야. 어? 그러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기술만 딱 네가 배울 거 배워. 그럼 거기 직원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승질 지랄 같은 년? 까탈스러운 년? 속으로? 아유 저 씨발 저것도 저것도 지대로 못하는 년이 승질만 지랄 같아 이래.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본때를 보여주라고. 저 언제 나가지? 이래. 아 속으로? 속으로. 아직 글로게어스 쓰지도 않았어요. 저 언제 나가지? 이래. 그러니까 그걸 본때를 보여주라고. 내가 기술을 다 배웠고 나가지 그냥 안 나간다. 본때를 보여주라고. 나 같으면 그래겠다. 어? 여기저기 옮겨봐야 네 손모만 안 좋아. 그치? 그 세계는 이 세계는 모르겠어. 머리 세계는 머리 만지는 세계는 벌써 조금만 잘못하면 벌써 소문 빡 돌아. 맞아. 그치? 소문 빡 돈대. 그러니까 한 곳에서 그냥 이거를 네가 기술을 따야 돼. 따야 된다 소리가 나와. 얼른 하나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서 그냥 안 입고 들어오도 내 걸로 얼른 만들어서 그냥 떳떳하게 그냥 다른 데 샵 갈 때 대우받아. 네. 그게 우선일 거야 아마. 저도 그 생각이 그렇지. 그게 맞을 거야.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연락 내 걸 만드는 게 나아, 기술. 아니, 꺾어 들어와도, 응? 아니, 그래서 여기서 3개월 뒤에 디자인을 올려준다고 계속 겉으로는 그러거든요, 저한테? 그게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겠지. 일단은, 뭐, 그래도 네가 못하는 점이 있으면 네가 잘하는 면도 있거든, 한편에는. 어? 성질을 한편으로는 성질 지랄 같아도 내가 또 한편으로는 깔끔하게 잘하는 면은 있거든. 그런 게 있으니까 또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배울 건 배워. 빨리빨리 배워. 빨리빨리 배워서 써먹어. 얼렁얼렁 네가 써먹는 게 나아. 그래도 여기서는 뭐 나가는 소리는 안 해. 네가 필요하니까. 맞아. 근데 약간 좀 안 이꼽게 보긴 해요. 예. 그러니까 네가 그냥 한 불 꺾어 그냥. 꺾어서 그냥 얼렁얼렁 기술 배워 그냥. 네 거 만들어 그냥. 알았지? 네 거 빨리빨리 기술 배워서 엄마 호강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언제까지 시대 노릇 할껴? 그쵸. 어? 네 기술 네가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어? 한 2년? 2년 됐으면 어느 정도 기술 배웠어야지 마. 언제까지 그렇게까지 있어. 어? 너 판막 아니야? 네. 지금 커트 배우고 있어요. 커트 배우고 있어? 네. 2년 됐으면 파마 말고 커트 벌써 쳤어야지. 네가 늦은겨. 제가요? 응. 커트 2년 됐으면 커트 쳤어야 돼. 친구들도 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하는 아니지. 저는 다른가요? 응. 왜요? 너 커트 쳤어야 돼. 아 그래요? 왜지? 근데 몰라. 상황이 저...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커트 쳤어야 된다고 그랬다. 이미 선생님 됐어야 된다는 소린가요? 그렇지. 커트 쳤어야 돼. 왜? 딴 사람보다 더 노력을 했어야 돼. 왜? 엄마 때문에. 너는 딴 사람보다 더 엄마 때문에. 엄마가 너를 의지하는 거 알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 몰라? 네. 이 엄마가 너를 의지하는 걸 몰라?